안녕하세요. 토요일 아침 역시 파크에 아침엔 아무도 없구만. 스케이트보드 틱앤톡입니다. 이번에 컨텐츠를 보내주신 분은 정국님이라고 평촌에서 같이 보드를 타는 분인데 요즘에 프레셔 플립을 연습하시나 봐요. 타는 요령이나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. 사실 제가 저번에 파크에 와가지고 프레셔 플립에 대해서 일단 컨텐츠를 찍긴 찍었거든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팁앤톡은 프레셔 플립입니다. 이 뒤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헬크 쪽을 완전 얇게 찍어 누르듯 밟아서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그 방법으로 탔는데 오히려 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한 주 동안 다시 타면서 어떻게 하면 프레셔 플립을 좀 잘 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다시 공유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본인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영상들도 보내주셨거든요. 그 영상을 일단 같이 보시죠. 일단 제가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연습해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프레셔 플립 돌아가는 게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걸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프레셔 플립은 이 모서리를 이 테일의 모서리를 눌러서 누른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드가 이제 뒤집혀지는 트릭인데 가장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휴대할 때 테일 끝을 밟아서 보드를 이렇게 잡잖아요. 이게 좀 가장 큰 원리인 것 같아요.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완전 끝에 엄지발가락으로 이 끝에를 밟아보면 보드가 이렇게 뒤틀려요. 그래서 이걸 순간적으로 하면 이렇게 보드가 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이용하는 거예요. 여기 엣지 먼저 끝에 발가락으로 여기를 누른다. 누르면 이렇게 뒤틀려요. 이렇게 한쪽이 뜨고 이렇게 되어 있어. 근데 우리가 그냥 수직으로 바닥으로 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팝샵의 느낌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뒤틀면서 이제 차게 되잖아요. 그런 방법에 의해서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. 그냥 여 테일을 밟으면서 하면 이렇게 테일 끝정으로 해서 이 각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근데 테일을 밀면서 차면 이렇게 테일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잡을 수 있어요. 이 원리를 같이 이용해야 돼요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는 것보다 앞쪽으로 밀면서 잡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만 하면 이 엣지를 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는 발 위치를 이 웨이브 되는 모서리서부터 이렇게 발을 바꿔가면서 뒤쪽으로 점점 바꿔가면서 자기의 발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드 잡을 때처럼 여기 뒤에서부터 했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좀 끝쪽에 발가락 위치를 두고 발끝을 누르면 좀 더 잘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웨이브 쪽이 아니라 아예 좀 더 테일 끝쪽 이렇게. 그런데 어쨌거나 본인의 발 위치는 찾아야 된다.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. 저 다르고 다른 사람들 보드 타는 자세 다 다른 것처럼 발 위치는 각자가 조금씩 좀 다를 거예요. 그 다음에는 팝을 차는 발 모양이 팁이 될 수 있는데 팝샤빗은 찰 때는 이거를 발목 스냅을 뒤로 밀어서 찼잖아요. 근데 이거는 발끝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땅을 딛는다라는 느낌으로 발끝을 세워주면서 차야 돼요. 발끝으로 이 모서리를 눌러서 팝샤빗을 한다.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팝샤빗처럼 몸을 띄우고 보드에 올라서는 그 느낌에서 발끝 컨트롤만 조금 다르게 해서 보드는 프레셔로 돌고 몸은 팝샤빗처럼 뜨고 랜딩하는 방식으로 연습하면 좀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이 연습 방법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. 아무튼 프레셔 플립 연습 잘 해보시고요. 혹시 또 다른 느낌이나 이렇게 했더니 더 잘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끝.